우리 열린연합교회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있는 곳 어디서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은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죠. 오늘도 마음껏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또 나누어주는 삶,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하지만 귀한 우리들의 일들이 예배의 향연으로 주께 올려지는 제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된 것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선행과 나눔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 영광이 오늘도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제사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감사로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의 뜰 안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지만 우리들이 한 모든 선한 일들도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제사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도 삶이 들어가게 하시고 삶이 있는 예배로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주의 뜻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천국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심장으로 챙겨주시고 오늘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뜻깊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의리모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영광 앞에 잠잠히 주 예비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에 환쓰네 주 영광 빛내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주의 영광이 잠잠히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시고 치유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주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할까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주 역사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자유를 주십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
예수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도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그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알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위에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할 텐데 말씀을 듣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게 깊게 옥토로 잘 읽어 주셔서 한 말씀도 그냥 지나가거나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꼭 천상의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오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잘 깨닫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옥토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분들 마음마음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라는 타이틀만 달고 모양새만 내고 20년 동안 예배만 드렸지만 변화된 거 하나도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타이틀을 그 타이틀 달고 세상에 나아갔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저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처음 그 사랑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감격도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 진정 주님과 대화를 나눈 적 없는 것 저의 필요와 저의 욕구만을 주님께 말씀드렸사오니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도 드린 예배 오늘도 드리고 또 다음주에도 또 드린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찬, 진정한 그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김용탄이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레이시아의 이 선교지에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찬양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가대원들 특송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솔로 해주신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70이 넘으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늘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를 늘 발해주셨는데요. 금주간에 또 우리 박성호 남편 장로님과 귀국하시게 됐어요. 참 이 나그네 해외 생활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밀려오네요. 아, 그 마지막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섬김의 향기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올려지는 또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또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을 미국의 최초로 설립된 하버드 대학, 뭐 프린스턴, 예일, 뭐 40개 이상의 미국의 대학들, 또 유럽의 명문 대학들이 그 표어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학교 표어가 Veritas Lux Mea라고 되어 있는데 레틴어 그대로 가져온 거죠. 진리는 나의 빛이다. 예. 이것도 나 역시 이렇게 쭉 출처를 조사해 보면은 이런 본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노골적으로 존스 홉스킨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 표어가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오늘 여기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연세대학교도 표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운 대학들이 대부분 이 구절을 가지고 표어를 만드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학문은 당연히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 말씀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그 본래적 의미,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더 나가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놀라운 진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하늘길도 막히고 또 관계들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조차 참으로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는 것, 약간 좀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조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참 제자가 되게 될 때는 진리를 늘 알아가게 되는데, 이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아마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뭐 예일, 프린스턴 어느 명문대학교를 나오는 것 이상으로 참 지성인이요 참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사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밝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전체적인 것들을 쭉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뜻을 잘 밝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항상 아쉬운 것이 중간에 기절하거나 혼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우려가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불 밝혀주시고 잘 한번 따라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그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 걸린 여인을 끌고 옵니다. 남자는 어디 갔어요? 참, 음행은 둘이 했는데 남자만 끌려왔네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묵묵히 땅에다 글만 쓰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들이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더니 다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 범치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오늘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이 31절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규명하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투 중에 특별히 요단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규정하는 그가 바로 그분인 거예요. 예. 그분이 빛이라면 빛이고, 그분이 생수라면 생수고, 그분이 선한 목자라면 선한 목자고, 그분이 말씀이라면 말씀인 거죠. 스스로의 존재 규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세상의 빛이다, 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여러분 어둠 속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알아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발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얼마나 부자유한지 모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빛과 관계가 있어요. 빛이 비추어줄 때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표어를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ominus Illuminatio Me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진리의 빛은 주님에게 있고 주님 당신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율법학자들,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과의 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코웃음 치면서 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냐? 네가 네 스스로 세상의 빛이래? 너 따라가면서 다 생명의 빛을 얻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이 증언이 참된 것은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간 모든 사람들 다 엄밀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냥 모르고 사는 어두움 속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훤히 알고 계신다 그 말.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함께 하시는 증인이시다. 자,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 구약의 율법에 어떤 것을 재판할 때 증인이 두 사람 있으면 그 사건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 증인이고 나 하나님이야. 내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내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구약을 얼마나 율법서를 얼마나 통달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을 텐데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인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황금암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야, 이게 유대인들 그 율법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찾고 구세주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데 그건 나를 찾는 거야. 근데 나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야, 이거 무슨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 근데 너희가 나를 못 찾으니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 이 예수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랬어요. 정말 겁 없는 얘기를 막 외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1500년 동안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민족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한다는데 메시아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물론 개인적으로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 지식인들이고 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굉장한 지성인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말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동정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정말 당대의 또 지성인 아닙니까? 그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야 됩니까? 또 이렇게 너무 또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했을 때 그 다시 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졸릴 것 같으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위로는 다 위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은 아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거는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요 뭐 비유로 빙빙 돌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예? 그 성경학자들, 그 율법사들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랬더니 26절에 그들이 말하되 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계속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면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해. 하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말한다. 28절에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짜 자유케 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의 이 내용을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구약 성경으로요 뭐 보통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씩 읽은 사람들입니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통곡의 벽을 가봤더니 그냥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막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수염을 이렇게 늘리고 막 계속 토라를 막 읽고 암송하고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뭐 여러분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해야 진짜 자유롭게 되고 진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 50독 100독을 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해야만 참 진리를 알게 되고 진짜 자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환장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졸 일이 아니에요. 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폭탄을 던지는 얘기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율법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뼛속 깊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대속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에 이르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 조항을 더 만들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또 율법 조항 만들고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것으로 다 갈라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은 줄 아세요? 해도 해도 성이 안 차니까 위선을 떨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질타를 하셨어요? 이유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잘 페인팅을 해놓은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아유,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거죠? 부활하셨어요. 그래,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모릅니까? 이 유명한 일을? 예루살렘에서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늘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라고 그랬는데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유 그냥
로마 병정들이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쓴 거예요. 44절에 또 이랬을 때 내가 너에게 함께서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자의 글들, 모든 대선지자, 소선지자, 시편, 심지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돼야 되고 너희가 내 말의 거함으로 인해서 구약도 제대로 알게 되고 진리에 이르게 되고 참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얘기하기 전에 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 말씀 속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이에요? 그거 무슨 내가 자연신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생각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은 언어로 임하셔요.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 속에 의미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세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 진리가 충만한 것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구약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바 되면서 모세가 썼고 다 선지자들이 썼고 시편의 기자가 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될 때 구약도 벗겨지고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리고 진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제가 그 여러분 그 욥기서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욥기서 이제 1장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지금 얘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사탄의 말입니까?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사탄의 말이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꼬고 비유로 풀고 그러면 이단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사탄의 말도 있고, 아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보면은 문화적인 것, 쓰잘데기 없는 것도 성경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도 솔직히 형편없는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드라마 같은 연극 같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많죠. 네?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많죠. 심지어 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 자체가 똑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같이 짬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모든 내용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나에 관한 거다. 태초부터 내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마지막까지 손가락 걸어 얘기한 이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 뒤에 가면 굉장히 그 내용들이 좀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여기 33절에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 계속 무식하죠. 엄청 무식해요. 남의 종된 적이 없대. 에? 기본 역사 상식도 있어야지. 애굽에 종 400년 이상이나 종노로 됐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노로 됐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종노로 하고 난 종된 적이 없대네. 자존심은 커가지고 정말.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결코 논쟁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데 결국은 포커스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요 막 난리가 났어요. 믿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그소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정말 이들 앞에서 할 말씀입니까? 에? 너희 출처가 다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서 속았고 그래서 죄에 속해버렸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는 너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너희가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야만 너희가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한 몽학선생이에요.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랬더니 막 여기 보게 되면 48절에 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1절에 계속 맞짱 떠요. 여러분, 트러블이 트러블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마. 저쪽에서는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여러분 이런 시추에이션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뿌득뿌득 내 말을 지켜야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 논쟁까지 벌어졌어요. 네가 아브라함 사보다 크냐? 심지어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지
여러분, 제가 동명성왕 주몽보다 먼저 존재했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의 원조상인 아브라함이 나 때를 보다가 즐거워했고 내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돌을 들었어요. 잠깐 잠깐. 그랬더니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 이런 시추에이션을 다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에게 가신 천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신약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나타나신 세오파니 소위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셔서 얘기하신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내가 그 말씀인데 성육신에서 완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때가 이르며 기뻐한다. 돌멩이를 드는 그 순간에도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이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죄 씻음 받는 어떤 것인지 구약의 모든 내용들 다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구조와 생각 방식도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미를 가지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들어가게 될 때야만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쓰고 있는 수많은 대학 속에서 과연 정말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함으로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을 의식하지 않으시면 어머니 자궁 속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태를 통해서 피로를 공급받고 모든 피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피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호함을 얻고 위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생존에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심으로 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곳에 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은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계의 창을 열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수많은 정보에 접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어디에 거하게 될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거함으로 인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평안을 내가 준다, 세상에 줄 줄 않는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면 그 평안을 준다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예, 토달지 마시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선한 일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거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심의 그 말할 수 없는 결박을 끊고 진정한 물질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고,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던지고 거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참 제자가 되어다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독립하고 싶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가론유다 같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나 아이러니한 현상. 너희가 성전에 매여 있느냐? 눈에 보이는 종교에 매여 있느냐? 내가 성전을 헐리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에 매여 있는 그 신앙에서부터 주님은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집중하고 있느냐? 율법이 전부인 줄 아느냐? 율법은 거울이 되고 모학선생이 되지만은 너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마. 아직도 죄에 신음하고 있느냐? 죄가 주는 사망과 사망의 증후군, 존재론적인 불안과 좌절과 허무와 아픔 속에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너를 풀어주리라. 여러분, 진정 자유라는 게 뭡니까?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걸 주어질 때 내가 꼭 자유한 겁니까? 너희는 내 말에 고하라. 그냥 고하십시오. 그 말 속에 그냥 들어가십시오. 앉으십시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뭐 제자 훈련 저도 뭐 피나게 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 참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엄청나게 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교인, 뭐 직분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진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러분의 자유도 확장되어지는 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만큼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철학, 경험, 판단, 좁은 아집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자유 잃은 종교인으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아는 것만큼 풍성하고 참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이 아침의 성도들, 우리 열린연합계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여성 예배 이제 10시 반에 줌으로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라고 하지 않고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 10시 반에는 이제 본당에서 우리 SOP 잘 준수하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원도 개원을 하게 되고요. 유치부, 유년초등, 중고등부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SOP를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단 하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저희들이 한 주간 지금 더 미루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미루어서 9월 이제 둘째 주 모든 게 이제 다 준비되고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9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이들 굉장히 집에서 답답해하죠. 막 힘들고 막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최인영 장로님께서 축구 전문가신데 아이들 데리고 풋살 좀 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SOP 준수 잘하면서 이렇게 둘이 엉키면 바로 가서 발로 차가지고 뛰어놀고 할 테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시면은 잘 운동 지도해서 애들 요즘 스트레스 많은데 좀 풀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집에서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주부들도 거의 뭐 이제 우울증 완전히 중기로 막 빠져드는 분도 계신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상담 전문가이신 우리 문 선교사님께서 문신혜 선교사님께서 그 상담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희 원사님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축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마이크 들고 앞으로 가면 또 앞에 계신 분들이 거의 막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거리뛰게 하는 겁니다. 예. 당분간.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이제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떠나십시다. 아, 그냥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예. 말씀의 평안 속에, 말씀의 승리 속에, 말씀의 구원 속에, 말씀의 보호 속에, 말씀의 지혜 속에, 우리가 말씀의 사랑 속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러다 보면 참 제자가 되고 알고 믿고 믿고 아는 가운데 진리가 확장되어지고 진리가 확장되어지는 것만큼 정말 자유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셨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져서 참 자유인으로 날개짓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멀리 떠나가는 우리 박승호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향해서 또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말씀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 거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또 여러가지 문명의 일이 있음에 들어가서 그 주는 유익을 누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구원을 누리고 참참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를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념 속에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터잡고 집짓고 내 생각이 내 결단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우리 권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원인을 떼어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방문한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라는 오직 한밤 주위에 한평생쯤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만의 안에 계셔서 보험거하니라. 아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주위에서 한평생 주만 모시고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의 제단에 드려진 우리들의 마음과 더불어 이렇게 올려드리는 감사의 모든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고 나누는 물질을 통해서 탐심과 이기주의로부터 진정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자녀됨에 진정한 자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영혼의 불을 밝혀주시고 그 빛 따라서 참 자유인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며 우리의 참 자유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성령의 주도적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함에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영혼과 저들의 자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 다시 귀국하시는 우리 박장로님, 김경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